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오늘 이 시간은 올레이션스 베프티스 철치 레오니드 김 목사님과 인터뷰로 진행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의 마음에도 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난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난민들을 위해서 직접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선교사님이 계시고 오늘 그 선교사님,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을 모시고 그 현장의 소식과 함께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오니드 김 목사님,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레오니드 김입니다. 저는 열방교회 목사입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Леонид Ким. Я пастор всех наций, церкви всех наций в Нью-Йорке. 목사님, 지금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이 예배당이 미국 교회죠? 미국 교회입니다. 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가 이 건물 Southern Baptist Convention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립니다.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같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날만 예배를 여기서 드리시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많은 성도들 이렇게 교회 잘 안 나오고 또는 오직 주일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우크라이나를 직접 다녀오셨어요? 예, 우크라이나 갔다 왔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또 그곳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크라이나 지금 직접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슬로바키아 통해서 우크라이나 들어갔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 우리 전만규 선교사님 네. 사역하고 있습니다. 전만규 선교사님. 예. 슬로바키아에서 지금 난민센터를 운영하고 거기 후원하고 지금 계시죠? 그럼요. 예. 거기 그 국경 바로 그 국경 옆에 있는 도시가 네. 미하일로프츠이랑 도시 있습니다. 네. 네. 국경에 우크라인 국경 한 20km 떨어져 있는 그 자그마한 도시인데 거기서 그 전만규 선교사님 사역 하고 있고 또 그 난민들 우크라인 난민들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물론 정부에서도 도와주고 있지만은 그 전만규 선교사님 그 난민들 이렇게 도와주고 설명해주고 또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우즈고르드에서 우즈고르드 예 그거는 우즈고르드는 우크라이나입니다. 네네. 그 교회에서 사역자들 목사님들 나와서 슬로바키아에서 음식 또 여러 가지 뭐 필요한 성품들 또 약 그런 거 이렇게 싸서 이렇게 그 자동차 안에다 놓고 보냅니다. 보내주기도 이번에. 하고 예. 또 그분들이 와서 픽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곳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고 예. 그다음 약품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도와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거기 지금 물론 다 있지만은 너무 난민들 많이 나와서 그 우즈고르드 바로 서쪽에 있습니다. 네. 그 인구 숫자가 두 배 더 많이 줬어요. 그 자그마한 도시에. 사람들 살 잘 데 없어서 교회 안에서 매트리스 깔고 매트리스를 예, 매트리스 깔고 그렇게 자고
또 이제 그 텐트 치고 침대를 놓고 거기서 자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슬로바키아는 이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 위해서 만드는 큰 텐트요. 그거는 이제 그 슬로바키아 정부에서 만드는 거요. 네네. 그거는 교회 아니고 그래요. 거기 약 1,000명 한꺼번에 텐트 안에 1,000명이 예, 들어가고 그 침대들 1,000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도 살고 근데 그 거기는 믿지 않은 사람 많이 있고 네네. 또 그냥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거기는 우리도 손 댈 수 없습니다. 우리 네네. 크리스천들은 네. 정부에서 하니까 네. 그냥 우리는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뭐 필요한 거 이렇게 도와주겠다 하면 거기 사람들 이렇게 정부에서 가끔 받아들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 나온 그 선교사들 지금 우크라이나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슬로바키아, 폴란드, 루마니아 그 국경 옆에 다니면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런 사역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 나와서 제가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이제 서쪽에 그 인접한 나라들. 예. 지금 말씀하신 폴란드라든지 체코, 뭐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뭐 이런 데로 피난민들이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럼요. 거기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돕는 사역을 전만규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전만규 선교사님 지금 그 슬로바키아 하고 있고 네. 또 폴란드도 한국 선교사들 네. 제가 잘 모르지만은 네네. 누군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루마니아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 이번에 가신 거는 이제 헌금을 가지고 그분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또 상황도 좀 파악하기 위해서 가신 거죠. 그러면 예, 헌금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교회 또 우리 그 어떤 교단에 또 뉴저지 교회에서도 많이 네. 헌금 저한테 줬어요. 네. 제가 이제 사실은 4만 불 네. 갖고 우리 세 사람 들어갔습니다. 네네. 그렇게 가서 전만교한테 그 돈 줬습니다. 예. 네. 그 돈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나와서 뭐 물건 쌀 때도 같이 그런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는 전만교는 지금 우크라이나 못 들어갑니다. 네. 왜냐하면 그 한국 신민권이니까 우리는 세 사람 미국에서 나갔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수 있고. 예, 우즈가라데. 네. 우즈가라 들어가서 그 교회 큰 교회들 다니면서 봤습니다. 직접 자기 눈으로 어떻게 난민들 거기서 살고 있는지 있는 거 봤습니다. 네. 매트라스 깔고 또는 교회 예비단에서도 이렇게 자고 예. 그냥 예비단에서 그 예배 없을 때는 자고 또 예배 주일 예배 때는 네. 그거 다 의자들 또 매트레스 빼고 예배 드리고 네. 또 이제 그 부엌에서 다 함께 먹어요. 어떻게 먹나요? 먹는 건 좀 충분한가요? 예 지금 많은 그 쌀 같은 거 또 이제 그 뭐 토마토 야채 많이 없습니다. 우유 가장 중요한 것은 우유 애들 있으니까 거기서 우크라이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사역자들이 슬로바키아 나옵니다. 슬로바키아 나가면 우리가 거기 코스트코처럼 그런 게 있어요. 아, 코스트코. 그래. 코스트코 네. 아니고 그 나라만 거예요. 예. 들어가서 우유 많이 싸요, 이분들. 그 또 뭐 빵. 네, 네. 또 이제 밀가루. 그런 거 러시아인들 많이 먹어요. 또 네. 우크라이나. 감자. 네. 그리고 딱 싸서 우리는 돈 내고 그 헌금 네. 받은 돈 그 지금 네. 그거 다 우리 이렇게 계산하고 이분들 나가서
그 같이 먹어요. 네. 부엌에서 만들어서. 앞으로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또 다시 한번 나갈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실은 이제는 음식 또 이 그 옷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복음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을 예배 드릴 때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 예배단에 들어가서 들어요. 들으면서 울어요. 이분들은 지금 복음 필요합니다. 물론 빵 필요하고 또 옷을 필요하고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지금 잡 없어요. 하루 동안 뭐 하겠어요? 교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아 있는 남자들만 여자들은 국경 넘어서 갈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폴란드, 뭐 예, 그 인접 국가로 예, 또 아우스트리아, 독일. 근데 남자들은 안 내보내요. 남자들 그 있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에. 네. 오직 애들 셋이 있으면 그럼 나갈 수 있습니다. 애들 같이.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교회 안에서 살면서 뭐 하겠어요? 할 일 없어요. 잠도 없고 예배 드릴 때에 예배 열심히 그 설교도 듣고 또 성경 공부할 때에 이분들은 90% 오르토독스요. 오르토독스 정통. 우리 정통. 네. 예. 네. 우리 크리스천다. 하지만은 성경 몰라요. 성경 몰라요. 그래 제가 한번 이렇게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러시아로 하니까 이분 한 분 크리스천 이런 말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당신 이게 생경대. 그러니까 30년 동안 교회 나온 사람 이런 그 요한복음 3장 16절도 모르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성경 야 이런 거 우리가 이 크리스천지만은 그런 거 아직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러시아어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한번 해보십시오. Ибо так Бог возлюбил мир, что отдал Сына Своего Единородного, дабы всякий верующий в Него не погиб, но имел жизнь вечную. 네, 그렇군요. 목사님은 지금 그게 러시아어인데 러시아어 말씀하실 수 있고 또 영어도 말씀하시고 한국말도 이렇게 뭐 유창하진 않지만 그래도 잘 소통이 되시는데 그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셨습니까? 예, 저는 41살까지 예수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고 제가 고려인 3세요. 네. 근데 이제 구소련 무너진 후에 많은 선교사님들 우즈베키스탄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댈러스, 텍사스, 미국에서 한국 목사, 그 송영호 목사, 댈러스 주일 침례교 목사 네네. 들어와서 제가 그분한테 전도 받았습니다. 복음 들었습니다. 미국인 미국 한국계 미국인 목사님한테 예. 복음을 받으셨네. 그럼요. 예, 그때 예수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때는 예수 관심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말 배우자고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이게 그 설교도 듣고 한국말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또는 이제 그분 목사님 설교할 때에 저는 통역하고 통역할 때에 내용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이제 그 공부했습니다. 그 선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다. 그렇군요.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되셨나요? 예,
그, 그 후 선교사들, 많은 선교사들 또 다시 왔습니다. 엘레야 그 한톡수 목사라고 네. 할렐루야 교회 목사 저를 보고 레오니드 김 한번 미국에 나가서 신학하고 싶으냐 아. 저한테 요청해 보았습니다. 제가 예. 그리고 미국에 LA에 나와서 할렐루야 한인교회에서 1년 동안 그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그냥 그 먼지도 이렇게 닦고, 닦고 예. 장지도 깎고 또 잔디도 이제, 깎고 예. 또 이 그 부엌에서도 네. 쓰레기도 이렇게 해요. 네, 하고 하면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셨네요. 신학 공부했습니다. 아. 예. 그리고 1년 동안 이 크리스천 미니스트리 공부했습니다. 네. 그 후에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선교사가 되셨어요? 예. 그 원래 그 한톡수 목사님께서 네. 저를 제가 약속했어요. 1년 동안 공부하면 한 후에 네네. 우크라이나로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다. 오. 저는 예 했습니다. 나간다고. 그런데 졸업하고 예, 이제 미국 다시 우즈베키스탄에 돌아갈 때에 목사님 한 분 여자 목사님 만났어요. 그 여자 목사님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제 가난한 나라비에서 라타리 그린 카드 라타리 로타리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추첨. 영주권 추첨. 네네. 그리고 우리 그거 땄습니다. 오. 따서 미국에 1995년에 이민 나왔습니다. 아, 1995년에 예. 미국에 들어오셨네. 예. 영주권을 가지고 들어오셨네. 그럼요. 와. 들어와서 그 1년 동안 뉴욕에 살고 있었습니다. 네네. 저는 러시아 친구들만 있어서 여기 러시아 그 사례에서 살고 있었는데 또 한번 방문했어요. 로스앤젤레스 그 교회 네. 한톡수 목사님 만나서 한톡수 목사님 저한테 물어봐요. 선교사로 나가겠습니까? 제가 모르게 제가 자신 모르게 예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1997년에 그 우크라이나 리비베 나가서 선교사로 4년 동안 있었습니다. 개척을 하셨네.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네네. 또 그 교회 지금 아직도 지금 그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갈 때에 전만규 선교사님 그때 우리 같이 사역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분한테 제가 교회를 이렇게 넘겨주고 저는 미국에 나왔습니다. 아 그때의 전만규 선교사님을 만났군요. 그럼요. 목사님이 하던 개척한 교회에 예. 전만규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오셔서 같이 교회를 섬겼어요. 그럼요. 예. 네. 그 전만규 선교사님 너무 그 신앙생활도 한국에서 다 잘하고 잘하시고 저는 사실은 나갔지만은 선교사로 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막 신학교 졸업하고 예, 그냥 신학교만 예, 졸업하고 개척을 하셨네. 예, 개척했습니다. 그 제가 하지 않고 그거 누구 했습니까? 하나님 했습니다. 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전만규 선교사님을 그렇게 아시기 때문에 이번에 그럼요. 우크라이나의 네. 난민들을 돕고 있는 예. 그 전만규 선교사님을 도우러 이렇게 가셨군요. 예. 네. 그 전만규 선교사님 그때부터 우크라이나 남아 있습니다. 28년 됐죠. 28년 동안 네. 거기 예, 지금 남아 있고, 근데 지금 리비에서 사역하지 않고 우즈거르데 나와서 네네. 거기 새로 사역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문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오늘 이 시간은. 올레이션스 베프티스 철치 레오니드 김 목사님과 인터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한국말도 아주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네. 아이고 사투리 또는 발음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이 올레이션스 베프티스 철치 그 개척부터 어떻게 그 교인들이 이렇게 왔는지 교회의 현황에 대해서 네,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작 제 가족 우리 my wife 그리고 아드님 또 여자 한 분 또 우리 친척입니다. 예비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건물도 빌리기가 힘들고 또는 러시아 교회 많이 없습니다. 여기 러시아 언어 한 한국 사회에 들어가니까 제가 목사, 제가 이제 선교사를 하니까 잘 안 받아들어요. 그 한국말도 잘 못하고 네. 무슨 잘 안 받아들었습니다. 네. 제가 한 1년 동안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그 여기 뉴욕에 미국 침례교 지방회 한국 침례교 지방회 네.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 이렇게 누구한테 연락 받았습니다. 김레니드 목사님 와서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선교사님 한 분 제가 얼굴 아는 선교사님 우크라이나에서 만났어요. 네네. 인터내셔널 미션 보디 그 미국 미국 그 세덴 베티스트 컨벤션에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소개하고 네. 그러니까 그 한국 침례교 뉴욕 있는 침례교 목사님들 저를 만나서 많이 도움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예. 교회의 교인들 중에 한국 사람 은 없죠. 한국 사람 아니고 고려인이라고 우리 말합니다. 고려인. 네. 고려인 약 40% 네네. 그리고 약 30% 우크라이나 사람들이고 네. 또 러시아? 러시아 사람들은 약 20% 그리고 그 카자흐, 키르기스, 타타르, 그루진 그런 사람들이 주로 있습니다. 이제 구소련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그러면 구소련 사람들 다 러시아 언어를 그 사역한 예배할 때도 설교도 러시아어로 하십니다. 그러면 물론이지요. 러시아어 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성도들 중에는 러시아 사람도 있고 우크라이나 사람도 있고 예. 어떻게 갈등이나 이런 문제가 혹시 없을까요? 예, 전쟁 시작 하자마자 그런 게 좀 있었지만은. 그 지금은 그래도 설교도 하고 네.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래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네. 같이도 식사도 하고 예배도 네. 드리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안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래 보니까 그래도 뭔가 마음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민족 그 러시아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대해서 한쪽 편을 들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면 어떻게 예.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나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 왜 시작했습니까? 죄 때문에 이 푸틴 또 젤렌스키 다 죄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my desires 그 때문에 전쟁 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에 의해서 돌아갔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서로 미워하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 못 받고 이렇게 고난시킨다. 예수님 우리가 끼리끼리 사랑하고 마음에 평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러시아 사람들 왜 끼리끼리 이해 못합니까? 아직도 죄 가운데 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받고 돌아갔는데 이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받고 죽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그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이제 뭐 한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알지?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까? 우리가 마음에 평강하고 끼리끼리 사랑하고 우리 겉으로 겉에 있는 거 그거 우리 다치지 못해요. 오직 내 마음, 내 마음에 예수 있으면 이 전쟁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은 근데 예수님 내 마음에 있으면 그럼 평강, 그럼 기쁨 됩니다. 네. 제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예, 네, 오직 예수.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누구 옳다, 누구 잘못했다, 누가 합니까? 예수님 합니다. 네. 하나님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히 이제 전쟁 가운데 우크라이나인, 러시아인들을 돌보고 있는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 목사님에게 먼저 그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이제 목사님 이제 연세도 좀 있으시고 그 앞으로의 목회 계획이라든지 혹시 은퇴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뭐 누구 젊은 목사 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젊은 목사들 없습니다. 부목사들도 없습니다. 오직 그 집사들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세상 돌아갈 때까지 복음 전도하겠습니다. 네. 인퇴하더라도 온그 선교사로 우크라이나 나가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도 다녀오시고 또 이제 우리가 뉴욕에 있는 많은 그 성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한번 소감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 그 옷보다 또 음식보다 그 깊은 소식 필요합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분들을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살면서 잠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여 그때 그분들한테 복음, 그분들은 복음 필요합니다. 이분들은 마음 주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필요하고 또 영적 음식 필요합니다. 제가 그거 느꼈습니다. 물론 빵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하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필요합니다. 복음 필요합니다. 예, 물론 우리 한국 분들은 거기 나가서 언어가 자유 있으니까 전도 못하니까. 근데 선교사들 가운데 선교 많이 한 그 분들은 우크라이나서 우크라이나 말도 완벽하게 합니다. 전도하고 또 저도 이제 러시아로 그 러시아는 똑같아요. 그 네. 우크라이나처럼. 저는 이게 나가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와 함께 예. 또 따뜻한 성금도 함께 보내주시면 참 그분들에게 위로도 되고 아멘. 또 음식도 그렇고 그럼요. 그 또 약품도 구할 수 있고 예.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담은 사랑의 선물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사역은 예, 저는 이제 말씀 전하고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예, 이렇게 물질로 도와주면 네. 예, 좋겠습니다. 그거 아주 중요하죠. 네.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오늘 이 시간은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직접 선교로 다녀오신 올레이션스 베프티스 철치 레오니드 김 목사님과의 인터뷰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한국말로, 유창한 한국말로 인터뷰해 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